미가미가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소개팅 주선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20살 때 소개팅을 해가지고 한 번에 저희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소개팅 신봉자였거든? 그래서 21살 때부터 막 트라이 해보면서 이제 소개팅을 뿌리고 다녔어. 최근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마담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소개팅이라는 게 성공률이 극악이에요. 네, 10%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선자로서 이것저것 후기도 듣고 평가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소개팅, 성공적인 소개팅으로 가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된다가 윤곽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소개팅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간 낭비거든요. 주선자의 입장에서 체득한 이렇게 하면 소개팅 시간 낭비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이라고 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10대 친구들도 남소여소를 받을 때 남소여소 다를 거 없거든요. 민지 채널 소개팅 성사율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라입니다. 중간에 매개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 아무나 소개를 받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라예요. 취향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 난 이런 사람이 좋아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어렴풋이 있을 거예요. 그런 조건을 좀 주선자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원하는 조건들은 뭐 외모일 수도 있고, 뭐 재력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자기 취향을 명확하게 주선자한테 설명을 해야지 주선자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매칭을 해줄어요. 그게 실패율이 줄어들어. 저는 이 조건 필터가 최소 1개, 최대 2개라고 생각해요. 2개 이상 넘어가서 3개 되고 4개 되잖아? 그럼 진짜 사람이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어. 막 조건이 3개 이상 넘어가면 주선자 입장에서도 사람 찾기 힘들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방법은 자기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건 하나를 주선자한테 알려주면 주선자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줄 때 훨씬 용이하다는 거. 민지 채널 소개팅 성사를 높이는 방법 두 번째, 사진 교환은 하세요. 사진 교환을 하세요.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는 사진 교환이 약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 왜냐면 약간 좀 사진을 교환하는 게 외모지상주의 같고 좀 뭔가 속물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사진 교환을 하는 게 조금 민망스럽고 부끄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교환 안 하고 매칭시켜주는 때가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소개팅 주선 경력이 많아질수록 사진 교환은 해야 된다가 제 결론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예쁘고, 뭐야, 이거 안 보리, 머리가 튀어나왔네? 그러면은 이거를 또 왜곡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존잘 존이 아니면 소개팅에서 다 까라는 건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최소 본인 눈에 거슬리지 않는 정도인지만 확인을 하세요. 사진을 딱 교환을 했는데 내 눈에 크게 거슬리지 않고 첫 번째 방법에서 제시한 조건만 부합을 하는지 확인을 하면 나가봐도 괜찮다, 그 소개팅은. 왜냐면 사람은 움직이는 거잖아. 사진은 멈춰있고, 이게 실물이랑 사진이랑 느낌이 완전 달라. 사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피지컬적인 요인이나 말투에서나 뭐 행동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매력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성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지만 체크를 하고 나가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건 한두 개를 딱 걸어놨어. 그러면은 여기만 충족을 하면 일단 다 봐봐. 봐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미니 꿀팁 드릴게요. 소개팅 상대한테 어떤 사진을 넘겨야 되는지를. 얼굴만 띡 나와있는 셀카보다는 남이 약간 좀 멀찍이서 찍어줘가지고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이미지를 살려서 일상 속에서 찍은 사진이 좋습니다. 제가 뭐라 했죠? 일상적인 사진. 바디 프로필이나 프로필 사진 이런 거는 별로예요. 일단 바디 프로필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디잖아, 바디. 몸이 너무 강조돼. 나라는 사람 전체를 어필하기보다는 이제 이 바디의 어떤 특정 부분만을 강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디 프로필을 못 보여주고서는 못 베기겠다. 나중에 실제로 만나서 우리 집 강아지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갤러리에서 강아지 사진을 좀 보여주다가 그 강아지 사진 뒤에다가 내 바디 프로필 살짝 껴놔. 그래갖고 이렇게 넘기다가 바디 프로필이 나오면 어머 죄송해요 민망하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겨줘.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바디 프로필 찍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제 바디 프로필 보여줘. 그때 보여줘. 딱딱한 느낌으로 찍은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 강사 프로필 사진처럼 이런 것도 약간 별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이제 배경이나 공간이 좀 있으면 사람이 그 공간에 묻혀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배경이 다 빠져있고 그 사람 하나만 딱 강조가 되니까 뭔가 내 단점이 가려질 여지가 별로 없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찍은
상반신 혹은 전신 사진 요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일하고 있는 사진 요런 거 좋고요, 핸드폰 보고 있는 사진 요런 거 좋아요. 그 스노우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찍었을 때 여기 고양이 귀 달려있고 코랑 수염 달려있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뭐 중딩들까지는 좀 귀여울 수 있어. 근데 성인이면 그러지 말죠. 민지 채널 소개팅 성사율 높이는 다음 방법은 바로, 아 요거 진짜 이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카톡은 약속 정도만 잡기. 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그래 연락처 넘겨줘 해가지고 주선자가 연락처를 딱 넘겼어요. 사이버러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이제 만나는 약속을 잡겠죠. 뭐 금요일에 강남역 6시 어떠세요? 뭐 이렇게 잡겠죠. 약속 장소랑 약속 시간만 정하고 카톡 끊으세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섬 타는 것처럼 점심 뭐 드세요? 저녁 뭐 드세요? 아 맛있겠다. 저 이제 자려고요. 뭐 일단 일상톡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일단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만났을 때 되게 어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지 마세요. 만나서 친해지세요. 민지 채널. 다음으로 소개팅을 만나서 마음에 들었을 때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행동 요령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단답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대화를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되물어보고 듣고 되물어보고. 이제 소개팅을 처음에 나가면은 대화 주제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저는 갈매기살을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갈매기살 제가 진짜 맛있는 데 있는데 아는데 거기 같이 가실래요? 자연스럽게 뭔가 미래가 그려지는 얘기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미술 좋아한다 그러면 저 그 전시회 가보고 싶었는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요런 거 밥을 먹고서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약간 계산하려는 액션, 제가 다 계산할 테니까 커피는 님이 내세요,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후식까지 같이 먹자는 액션. 실제로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은 이제 후식까지 같이 먹으려고 이제 한 사람이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소개팅에서 상대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요 정도 어필을 하는 게 좀 괜찮다. 자,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칼 덧치를 하면 되죠. 계산대에 가서 분할 계산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100원짜리, 10원짜리 단위까지 칼 덧치를 해.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더 이상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밥 먹고 커피를 먹으러 가거든요. 밥 먹고 술 먹으러 가거나 저 바쁜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술은 못 마실 것 같아요. 커피는 못 마실 것 같아요. 요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살짝 알아먹어요. 예. 민지 채널. 자, 그리고 대망의 애프터. 한 번 더 보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앵간하면 빨리 애프터를 잡으세요. 자주 보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소개팅을 금요일 저녁에 했어? 그럼 그냥 일요일 점심에 봐. 하루 걸러 보는 거야 그냥. 뭔가 좀 이렇게 휘몰아치는 느낌이 있어야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했는데 시간이 안 된대. 그러면 그러면 화요일 저녁 어떠세요? 월요일 저녁 어떠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날 어떠세요? 저날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뭔가 그때마다 시간이 다 안 된대.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 친구한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그냥 다른 소개팅을 얼른 받아버리세요. 내가 슬퍼할 겨를이 없게 다른 소개팅을 그냥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스케줄표를 채우세요. 그래도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프로필을 갖고 있잖아. 한 세 달 뒤에 다시 연락해. 그러면은 상대방도 이 사람이 괜찮았던가 뭐 어땠던가 라고 하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공략해서 약속 잡고 또 보면 되거든요. 소개팅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숙성시키고 나서 다시 만났더니 괜찮아서 사귀었던 커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주선자가 얘기하는 소개팅 성공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사람이 연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소개팅에서 잘 되고 싶은 사람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빠메 민빠롱 안녕!